아마 다음번 정도의 주제가 될것 같은데, 요즘에 유럽은 영국이 브렉시트로 뜨거워요. 12월 31일 날 영국은 드디어 브렉시트를 확정 지었습니다. 할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말에 브렉시트가 예상이 돼 있는데, 지금 노딜, 에라 모르겠다고 뛰어나오는 브렉시트를 할 건지, 아니면 소프트 브렉시트를 할 건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을 전환기라 그럽니다. 31일 날에 종료가 돼서 이제 브렉시트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해역에 군함을 갖다 놨어요. 이거 뭐 터키하고 싸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연합과의 사이의 해역에 군함을 놨어요. 만약에 유럽연합하고 노딜 브렉시트를 하면은 서로 깨지는 거니까 자기네들 해협에 수역 같은데 얘들이 못 들어오게 할까봐 군함을 갖다 놨는데, 영국이 EU를 상대로 군함을 지금 갖다 놨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탈퇴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길고 길었던 브렉시트의 역사가 드디어 말로만 하지 않은 게 끝난다고 보이는데, 뭐 영국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건 다음번 주제로 가져가고, 또한 나라가 EU를 탈퇴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오늘의 주인공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에서는 EU 탈퇴를 강령으로 내건 정당들이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제1당도 EU 탈퇴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배적인 당도. 게다가 신당도 EU 탈퇴예요. 예를 들면 지금 신당 같은 경우에는 왜 EU 탈퇴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EU와 유로화가 이탈리아 경제를 해쳤다. 이제는 미래를 바꿔야 한다. 유로는 독일 맞춤형 통화다. 지금 와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떡해. 이게 언제쯤 얘기했대? 20년 전에 알았어야지. 20년 전에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만 득을 봤다. 봤죠? 뭐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야, 계약은 계약이지. 저 같은 경우도 20년 전에 집못 샀죠. 집값 올랐어요. 몰라. 오른 건 맞죠. 야, 그러면 돌려라. 그러면 누가 돌리겠어? 안 돌리겠지. 하여튼 우리는 미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리라화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탈리아 정치 상황을 보면은 이탈리아 연정의 다수당이 오성 운동이에요. 신문에서 오성 운동이라는 거 보면은 가끔 무브먼트, 무슨 혁명 운동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당 이름입니다. 당 이름을 마라톤 뭐 이렇게 한 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 뭐 다수당이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탈리아 나라 자체가 웃긴 게, 이 현재 다수당이라는 데 어떤 근본이 뭐냐? 반체제 정당. 아, 신문 기사 나오잖아요. 연립정부의 한 축인 반체제 정당. 오성 운동이란 당 자체가 강령이 반체제야. 야, 이게 무슨 나라가 이래. 자기네 나라를 뒤집겠다, 뭐 이런 강령을 갖고 있는 게 다수당이라는 거죠. 뭐야, 그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건가? 나의 뺨때기를 때리면서 나를 부정하는, 뭐 이런 당이 지금 다수당인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게다가 2등, 3등 왔다 갔다 하는 최대 야당이 있어요. 북부동맹이라고 합니다. 신문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당은 극우 정당인데, 아까 쟤는 좌측 정당이고, 강령이 뭐냐? 북부 이탈리아 분리 독립이에요. 이 나라는 좀 이상해. 야, 거의 2대 당이거든요? 강령이 분리 독립이야. 야, 우리로 치면은 강원도 분립할게요. 뿌! 이러면서 국회에 있는 거잖아. 이게 2대 정당이라는 것도 이상한데, 뭐 하여튼 신기한 나라예요. 저거를 보면서 뭐 그렇구나. 분리 독립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탈리아 정치가 진짜 유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남의 나라 정치는 재밌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함부로 이런 얘기했다가 완전 원투스트레이트겠지만, 남의 나라니까. 저 남의 나라 정치가 왜 저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가 당연히 유럽 산맥 지도를 쫙 보면은 유럽 산맥 지도거든요. 딱 봤을 때 유럽의 강대국이 어딘지 보이죠? 야, 씨. 평야 보세요. 땅을 보세요. 무조건 강대국이죠. 자, 프랑스죠. 자, 당연히 이쪽도 좋죠. 자, 당연히 독일이고요. 야, 여기 죽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전에 나왔던 우크라이나예요. 땅 죽이죠. 야, 여기 봐, 여기. 여긴 아니고요. 여긴 추워. 위를 보면 안 돼. 여기는 평야긴 평야인데 추워. 여기 시베리아잖아요. 여기 순록이 왔다 갔다 하는 데고, 늑대 한 마리 가끔 보이고 이러는 데고, 요 위는 안 되고, 요 아래를 보면은 나머지는 산이고, 여기가 좋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좋은데, 그때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여기의 최대 단점은 여기가 러시아죠. 여기가 소련이라는 게 최대 단점이고, 아, 그거를 빼면 괜찮은데. 하여튼, 그리고 여기가 있죠. 오, 여기가 그나마 좀 알토란 같이 좀 뭔가 될것 같은,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옛날에 헝가리 제국. 얘네가 옛날에 제국이었던 게 이유가 있어요. 뭐 헝가리하고 뭐 옆에 오스트리아하고 그쪽 제국이잖아요. 옛날에 그나마 제국 이름을 좀 달았던 게 이유가 있어요. 땅이 좋잖아, 땅이. 야, 이런 데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국이긴 무슨 제국이야. 뭐 저기 학교 한번 가려면은 산을 두 개를 넘어야 돼요. 뭐 이런 데잖아요.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잖아. 여기는 알프스잖아, 알프스. 여기는 피렌체. 여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옛날 유럽에서 힘이 센 데가 어딘지 땅만 보더라도 사실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유럽은 세 개의 장벽이 있죠. 사실은 유럽 내부를 가르는. 거기가 아까 말한 피레네하고, 여기가 알프스. 여기가 예전에 많이 나왔던 코카서스인데, 알프스라는 요 위치를 보면은 땅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북쪽에서 쳐다본 거거든요. 이게 이탈리아고, 완전히 이러고 있어요.
여기가 이탈리아 땅이에요. 북부. 여기가 얼마나 그 참 뭐라 그럴까? 배산 임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마어마한 산맥으로 쫙 막혀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던 이탈리아의 대부분의 유명 도시들이 다 여기 있어요. 이게 몰려 있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를 살짝 옛날엔 로마한 건 다 아니까 로마는 건너뛰고 나중에 로마가 지난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 살짝 위를 먹잖아요. 살짝 위를 먹었는데 아까 전에 저런 지리적 요인 때문에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교과서에서 많이 나온 요 위에 있는 동맹을 맺죠. 우리들끼리 잘해 먹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라 그러면은 사실은 옛날에 이탈리아의 반도에 무슨 나라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이탈리아 반도에 나라가 있었죠. 아무도 기억을 못하죠. 왜냐면은 나라보다 도시나 가문입니다. 무슨 무슨 나라 가끔 있는데 그냥 도시나 가문이에요. 아까 전에 그런 식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메디치 같은 경우가 요 중앙에서 피렌체에 있어서 이제 가장 유명한 가문이 됐는데 자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탈리아를 통일한 나라가 어딜까요? 누군가 통일했을 거 아니야. 나중에 통일하잖아요. 지금의 통일 이탈리아가 된 나라 여긴 없습니다. 여긴 안 나와있고 그럼 이탈리아를 처음 통일한 데는 어딨냐? 시작은 저쪽이고요. 여기가 그 사보이라는 데인데 찍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뭐 좀 꿈틀꿈틀대요. 자 여기서 꿈틀꿈틀됐는데 그 요 왕국이 왕국이라 그래야 되죠. 제후국이 조금 있다가 그 남의 나라끼리 서로 싸울 때 사이에 싹 껴서 샤르데나 왕국이 됩니다. 샤르데나 섬을 먹는데 샤르데나라는 게 여기죠. 요거를 싹 먹어요. 그래서 여기 옛날에 그 점이 조금 커져서 요렇게 돼요. 이탈리아군 아예 뭐 별 다른 그게 없었던 나라였는데 저 나라가 결국 이탈리아를 통일을 합니다. 사실은 저 중간에 보면은 시안한 땅이 하나가 있는데 요 땅이 그 유명한 코르시카 섬입니다. 저 땅이 어느 나라 건지 아세요? 이게 프랑스 거예요. 이게 왜 프랑스 거가 됐냐? 예전에는 프랑스 거 아니었죠. 요 제노바 있죠? 색깔이 같잖아요. 요게 나라였어요. 요게 나라라기보다는 제노바 공화국이었죠. 나라죠 나라. 요게 같은 나라였는데 문제는 요 코르시카에 있던 형들이 독립을 하고 싶어서 독립투쟁을 해요. 그때 독립투쟁을 누가 했냐? 파올리라는 사람과 이름은 알 필요 없어요. 카롤로 부오나파르테 한마디로 나폴레옹 아빠가 독립투쟁을 하는데 저 제노바하고 싸우죠. 근데 제노바가 힘이 약하잖아. 그래서 거의 됐어요. 거의 될 뻔해. 사실은 넘어왔고 근대식 민주주의도 1760년대 얘기입니다. 드디어 성공을 하냐 그랬더니 제노바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위에 있는 데죠. 얘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을 안 듣고 독립을 한단 말이야. 근데 졌어.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겠어요? 팔아버립니다. 이거 천잰데? 어차피 졌거든? 어차피 독립이야. 에라이씨 하고 팔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일단 팔아요. 프랑스 사요. 이걸 팔아버렸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이가 없지. 야 우리 독립했는데 네가 뭐라고 네가 사. 이게 얘가 이걸 왜 팔어? 그리고 프랑스한테 따졌죠. 따져서 어떻게 됐겠어요? 제노바하고 싸우면은 이겼지. 프랑스하고 싸우면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죠. 야, 프랑스하고 싸우면 될 리가 없잖아. 이게 상대가 제노바였으니까 뭐 좀 해보지. 갑자기 프랑스가 와서 제 겁니다. 뿌 이러고 들어오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개겼지만 안 됐죠. 이때 엄청난 판단을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폴레옹의 아빠예요. 빠르게 돕니다. 친 프랑스. 잽싸게 돌아요. 나폴레옹 아빠가 프랑스로 위치를 바꾸면서 이름을 바꿔요. 샤를 보나파르트.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을 황야의 사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쳐줘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고향이 코르시카예요. 원래는 이탈리아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원래 여기니까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아 이걸 얘가 팔아서 일로 가니까 이게 프랑스고 그럼 내가 프랑스 사람이네 하고 조금 있다가 태어난 다음에 나폴레옹이 어떻게 만드느냐 어이쿠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 프랑스인이네요 하면서 이걸 다 먹어요. 훌라당 먹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노바 입장에서는 제노바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작살 나거든요. 그냥 이거 해줬으면 그냥 이렇게 사는데 괜히 이거 넘겼다가 여기 있는 애가 이 프랑스인이 되면서 여기서 이거를 훌라당 다 먹는 이런 현상이 아 그냥 시켰으면 되는데 하여튼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서 그 둘째 아들이 이 말발굽을 하면서 뭐 불가능은 없다는 둥 뭐 이러면서 와서 후루룩 짭짭 하시는 일이 벌어지니까 또 문제는 이 나폴레옹 형이 너무 후루룩 짭짭을 많이 해서 이걸 다 먹어놓으니까 나폴레옹 아저씨가 쫓겨난 다음에 그때 봤죠. 대서양 쫙 멀리 있는 대로 쫓아버리고 드디어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회의를 하죠. 이게 그 유명한 1814년에 빈회의라는 걸 하는데 이게 말로 하자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자 해서 빈회의라는 걸 모입니다. 이때 오스트리아 제국이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서 이탈리아 북부를 이렇게 후루룩 짭짭 하십니다. 여기를 후루룩 짭짭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아까 그 사보이 샤르데나 왕국도 그 아래쪽 제노바를 먹으면서 조금 힘이 세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탈리아의 어떤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 몇 명 등장합니다. 역사책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세페 마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혁명가였어요. 역시 혁명가는 무서워요.
공화국 이탈리아의 통일, 청년 이탈리아당을 부르짖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급격한 뭐 이런 사람이었겠죠. 공화국 이탈리아를 통일해야 된다. 모두 모여라. 뭐 이런 청년 이탈리아당을 만들고, 아까 전에 저 샤르데나 왕국에는 또 재상이 하나 있었죠. 이 사람도 유명합니다. 카르보우라고 이탈리아를 통일시키겠다. 이런 야망을 가진 정치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형이 프랑스하고 손을 잡아요. 프랑스하고 손을 잡는데 지금까지도 욕을 먹는 계약을 합니다. 이게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계약을 하냐? 프랑스가 나를 그냥 안 도와줄 거 아니에요. 나를 도와줘서 오스트리아를 밀어서 지금 오스트리아가 여기 이탈리아 북부를 가져갔거든요. 여기를 후루룩 짝짝 내가 먹어야겠는데 프랑스가 잘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계약을 합니다. 줘버려요. 자기네들의 원래 땅이었던 여기 사보이와 니스를 프랑스한테 줘요. 본집 줘요. 본집 주고 이거 너 갖고 이거 달라는 거죠. 실제로 줘버립니다. 이거 지금까지도 프랑스 땅이에요. 그 관광지로 유명한 프랑스 니스가 원래 프랑스 게 아니었죠. 이때 줘버렸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어요. 나라를 매국했다는 욕을 지금까지. 야, 근데 통일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어요. 프랑스인들은 주긴 해줘. 옛날에 줬으면 끝이지. 돌려줄 생각 없고. 구구 이탈리아인들은 이게 우리로 치면 고토예요, 고토. 이거 옛날에 우리 거였다. 구구 이탈리아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거 우리 거였고, 이쪽도 조금 길게 우리 거였고, 코르시카는 당연히 우리 거였고, 여기 무슨 섬 있습니다. 이 섬도 우리 거였고, 이거 다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거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넘겨주고 프랑스 이탈리아 힘을 받아서 이탈리아하고 중부 북부를 후루룩 짭짭합니다. 여기를 먹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죠. 뭐 주인공급인 남자, 교과서에 등장하는 남자 주세페 가리발디란 형이 등장을 하고, 이 형이 처음에 뭐를 주장했냐, 진짜 극 이탈리아 뭐 급진 극우 뭐 이런 말하여튼 뭐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 입장에선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띄워준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프랑스를 쳐들어가려고 그래. 야, 지금 샤르데나 왕국은 요거 먹어서 아이쿠 좋네, 감사합니다, 아유 드디어 많이 했네 이러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쳐들어가려고 그래, 프랑스를. 그 여기 입장에서는 안 돼, 안 돼. 야, 거기 쳐들어갔다간 프랑스잖아, 프랑스잖아. 정신을 차려, 친구야. 거기는 프랑스야. 잘못 갔다가 나라가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형을 아래로 돌립니다. 야, 거기 말고 스톱, 왼쪽이 아니고요, 남쪽, 남쪽 아래로 가세요 해서 이 주세페 가리발디 형이 아래를 텁니다. 여기 나오죠. 아래를 쓱 털어서 통일을 시켜줘. 통일을 하고, 저 주세페 가리발디 형이 유명하죠. 이거는 마지막에 자기들이 자기가 점령한 땅을 왕한테 넘긴 게, 정말 욕심 없이 넘긴 게 정말 유명한 사건이고, 그때 왕이 된 사람이, 사진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 비토리오 에말리오 2세라고 이탈리아 초대 국왕이에요. 우린 잘 모르지만 초대 국왕인데, 얼마 전까지도 국왕이 있던 나라에서 이탈리아는. 근데 지금 국왕이 없죠. 이탈리아 국왕이 왜 없냐, 조금 있다가 우리 무솔리니 형이 등장을 해요. 무솔리니 형은 또 정치 깡패라고 부르죠. 검은 셔츠단이라고 자신의 정치 깡패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요. 그리고 국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분의 손자가 왕이었는데, 결단의 순간이 옵니다. 무솔리니가 와서 나를 인정할 것이냐, 나랑 싸울 것이냐. 이때 싸울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무솔리니가 그렇게 세긴 했지만 그래도 싸울 만한 군대가 있었다 그러는데, 문제는 에마뉘엘레 3세라는 분이 최악의 결정을 합니다. 파시스트하고 손을 잡아. 파시스트. 무솔리니를 선택했어. 왜 선택했냐? 이유는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무정부주의자, 뭐 그때 당시 생각으론 급진 좌파 무정부주의자한테 총을 맞아서 죽어요. 부친이 암살당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으니까 그쪽을 택한 게 아니라 파시스트인 무솔리니를 선택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탈리아 왕가가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이탈리아가 우리가 다 알지만은 망했잖아요. 무솔리니가 결국엔 망하고 나중에 걸렸죠. 총 맞아갖고 거꾸로 매달렸는데, 이탈리아 국민 입장에서는 왕가를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거기서 무솔리니 편을 들어서 나라를 망하게 했냐 해서 1946년 6월 2일날 국민투표를 합니다. 왕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화정으로 갈 것이냐, 왕정으로 갈 것이냐 국민투표를 했는데 54대 46. 그 정도인데도 54대 46. 지금까지도 이탈리아의 왕정일 수 있었어요. 영국이나 일본처럼 54대 46으로 공화정으로 갑니다. 이때 왕이 쫓겨나요. 지금까지도 이탈리아 왕정은 없죠. 왕가는 뭐 흩어졌죠. 거의 유럽으로 다 쫓겨났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가 이탈리아의 지금까지 역사인데, 문제는 현대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거잖아요. 부패공화국. 바바바바바바바. 뭐 이런 거 하는 부패공화국인데, 워낙에 부패가 많았으니까 당시에 어떤 부패가 있었냐, 굉장히 유명한 사건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마피아하고 부패가 너무 심해서 그 1980년대 90년대에 검사 둘이, 유명한 분입니다, 지오바니 팔코네하고 파올로 보르셀리노라는 검사 둘이 마피아하고 전쟁을 선포해요. 정의의 감으로 불타는 두 검사가 마피아하고 전쟁을 선포한다. 실제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많이 나오는 배신자 한 명을 포섭해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래서 마피아 조직이 통째로 들어와서 재판을 받으니까 유명합니다. 벙커에서 재판을 해요. 공격받을까봐. 이거 벙커입니다, 벙커. 지하 벙커에서 모여서 수백 명의 마피아의 두목과 조직을 재판을 하는데, 야, 너 10년, 너 5년, 너 7년, 이러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쭉 들어오면서. 굉장히 유명한 재판이었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360명이 유죄, 이 360명의 합계 형량이 뭐 2600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마피아를 소탕하는데, 문제가 생겼죠. 아까 전에 저 나왔던 저 유명했던, 용맹했던 검사 두명 중에 왼쪽에 있는 분이 이 판결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에 1990년대 아마 신문 많이 보는 분들은 뉴스에서 많이 봤던 폭사당합니다. 가고 있던 차가 터져요. 그래서 경호원 5명과 함께 그냥 다뭐 8명이 한 번에 돌아가시죠. 폭사당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였죠. 이탈리아에서는 전 세계 화제기도 했고, 수천의 인파가 뭐 장례식에, 여기 폭사 장면입니다. 사진이 있는데 다 날라가고 폭사해서 여기 있던 오른쪽에 있던 그때 당시 판사, 검사를 시작했던 분이 돌아가시고요. 두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죽고 암살을 당하고 두 달도 안 있어서 아까 전에 그두명 중에 오른쪽 분이 또 암살을 당해. 이번에는 여기서 차와 경호원이 동시에 폭발해서 역시 다섯 명의 경찰관과 함께 목숨을 잃는데, 이게 두 번째 암살이 이탈리아에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첫 번째 암살 이후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여론이 끓고 있는데, 그딴 거 상관없다고 두 번째 검사까지도 폭탄으로 날려버리니까, 이게 지금 당시 장례식 장면인데, 이탈리아 전체가 저 난리가 나니까 저거를 보다 못한 이탈리아에서 어떤 운동이 펼쳐지냐? 반부패 운동이 펼쳐져요. 그게 꽤 유명한데, 마니폴리테라고 깨끗한 손, 클린 핸즈 운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마피아들을 다 집어넣고, 기존 정치인을 집어넣고,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가 양당 체제였는데, 당이 두 개가 다 날라가요. 국민 전체가 열받은 거지. 엄청 열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말이 안 통해. 일단 부패다 그러면 갖다 넣고 당이 없어지고 전체 이탈리아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반부패 운동의 결과 등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 신선한 개혁정당, 반부패를 앞장서겠다라고 등장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비극이에요. 베를루스코니였어요. 결과를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싶잖아요. 깨끗한 정치, 신선한 개혁, 부패한 기민당과 사회당을 날리겠다, 뭐 이러면서 등장을 한 거예요. 94년. 그리고 언제까지 하냐? 2011년까지. 몇 년입니까? 17년. 물론 중간에 빈 기간이 있었지만 다시 또 해. 삼선까지 합니다. 이 죽은 보르셀리노, 아까 전에 검사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그래요. 베를루스코니 같은 사업들과의 관계를 조사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는데 폭탄으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클린 핸즈 운동, 마니폴리테 운동 결과, 이게 나라가 반부패긴커녕 다시 오히려 원상복귀를 하니까, 이 상황에 열이 받았던 이탈리아 국민들 중에 정말 유명한 오늘의 주인공격인 베페 그릴로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강렬한 정치 풍자로 유명했는데 코미디언이에요.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 정치 갖고 코미디를 많이 했는데, 하도 까니까 이 금지를 당해요. 금지를 당하다가도 되고 안 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탈리아를 돌아다, 로마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정치 풍자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별명이 광대였어요. 거침없는 언행, 키보드 선동가, 정치권 부패를 비난하면서 말이 되냐 막 그러고, 왜냐면은 등장한 게 이분이었거든. 그러니까 먹히죠. 굉장히 잘 먹혔어요. 국민들한테 어떤 그런 반부패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데, 문제는 사건이 터지는 게 베를루스코니가 이선을 하고 물러난 다음에 굉장히 이런저런 부패가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베를루스코니 시대는 끝났다라고 했는데, 믿기지 않는 사건이 펼쳐져요, 2008년에. 한번더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 베를루스코니의 어떤 그런 부패가 들통났거든요. 뭐 미성년자하고 이렇게 뭐 손을 잡았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어디서 뭐 이런 파티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 돈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뭐 탈세에서부터 온갖 게 등장을 했는데, 삼선을 해요. 이 삼선이 이탈리아에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야, 우리는 부패하고 싸우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 엄청난 충격파를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아까 코미디언이 당을 만들어요. 그게 지금 이탈리아의 일당이 됩니다. 오성 운동이라는. 오성 무브먼트죠. 오성 무브먼트를 만드는데, 당연히 내세우는 거는 부패 척결, 정치인 월급 삭감, 선거자금 보조 중단, 반유럽, 반부패, 리라와 복귀. 빚안 갚겠다는 거죠. 유로화 빚을 리라로 바꾼다고, 이제 이런 걸 내세우는 거 아니야? 반유럽. 이게 그래서 오성운동이라고 우리가 운동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당 이름이고, 그때 당시에 저 코미디언 저분이 새로운 정치와 부패를 막겠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모든 정치인의 월급을 삭감해야 된다, 임기를 아주 짧게 하고 재선을 시키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주장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EU 탈퇴와 리라화 복귀를 주장을 합니다. 당시 이게 또 많이 먹혔던 게, 당시 이탈리아 상황이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유로존 위기로 가고 있었거든요.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게 잘 먹혔고, 저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 베페 그릴로라는 코미디언을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당연하죠. 독일 입장에선. 유로와 빚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안 갚겠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자기를 나온 다음에 리라화로 바꾸겠다는 거는, 제 옛날에 많이 얘기했지만은, 유로와 빚이 뭐 1조 리라다, 1조 유로다. 그러면은 리라로 통화를 바꾼 다음에 이거를 10조 리라로 예를 들면 바꿔요. 그 다음에 운전기를 돌려서 고개를 돌린 다음에 요 지폐에다가 10조 써서 주면 되는 거잖아. 옛날에 많이 했던 거. 야, 이씨 장난치냐고. 독일 입장에서는, 야, 빌려고 할때 보고 갚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자, 잘 썼다. 10조. 어이, 좋아. 왜 이렇게 악수하자는 거니까. 장난치냐고. 지금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옛 리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그렇게 갚으면 어떻게 니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유리한 대로 다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갚겠다.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게 되는 거고. 저 당시에 워낙에 이탈리아는 부패에 쩌들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최대 정당으로 우성운동당이 되게 됩니다. 또더 웃긴 거는, 이렇게 우성운동당이 됐으니까, 야, 그럼 베를루스코니는 갔구나. 큰일 났다. 저 사람은 이제 최소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감옥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4년을 받았었는데요. 1년으로 내려갔고요. 1년도 가택연금이나 지역사회로 내려갔고, 우리 코니 형이 조금 있다가, 그러면은, 야, 이거는 탈세고, 그거 말고, 미성년자하고 그 파티 있잖아. 그건 어떻게 돼? 무죄가 났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나라다. 이 뿌리 깊은 그게 정말 쉽지 않은 나라고, 그 와중에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북부동맹이란 데는, 야, 나라꼴 개판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불리하겠다. 야, 보니까 개판이요. 우리는 불리하겠다. 야, 우리가 돈을 훨씬 잘 버는데, 어? 남부를 왜 먹여 살려야 되냐? 우리는 독립이다. 뭐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갖고 북부 인기 받아서 뭐좀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인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북부동맹이. 인기가 너무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리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 조금 있다가 쓱 북부라는 걸 뗍니다. 떼야지. 그리고 아 전국 정당으로 바꿉니다. 그뭐 이유는 뭐 당연하죠. 예, 총리 선거가 다가오니까. 아 우리는 그 북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당을 바꿨어요. 정당 이름이 북부 정당인데 정당이 뭐 그거 바꾸고 이탈리아를 위한 6천만을 위한 이 당을 이분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총리 후보 중에 한 분이에요, 지금도. 자 그렇게 해서 더 웃긴 거는, 그렇게 되면 지금 딱 봐도 오송 운동당과 저 북부 모시기 당이 뭔가 힘이 있겠구나. 근데 물론 이탈리아에도 중도당이 있어요. 이탈리아 민주당이라고 중도 좌파당이 있는데, 이런 3자 체제로 갑니다. 둘이 아까 전에 오성운동이나 북부동맹이 힘을 합쳐서 쟤보다 이기고 싶으니까, 이게 참 대단한 나라야. 오성운동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요즘 표현으로는 극좌파 아닌가? 여기 동맹은 누가 보더라도 극우에 가깝지 않아요? 느낌상. 근데 둘이 손을 잡는 기적을 창출해요. 권력이란 좋은 거예요. 권력이란. 서로가 서로를 침뱉고 욕을 해도 현차는데 이 집권당을 만들어요. 이게 되나? 물론 안 됐죠. 조금 이따 날아갑니다. 조금 이따가 연정이 붕괴되고요. 이게 될 리가 없잖아. 서로 얘기하는 게 반대인 당이 뭐 비싼 것도 있지만 될 리가 없으니까 날아가고, 날아가니까 이번에는 또이뭐 오성운동이란 당은 아까 또 민주당하고 이번엔 또 연정을 하겠다. 얘네하고 연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또 하여튼 뭐 복잡다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와중에 통과된 건 있어요. 2020년 9월 22일 날 이탈리아 국회의원 36% 줄인다. 오송운동이 내세우던 그거죠. 국회의원을 줄입니다. 36%를 감축하는 것도 되긴 됐는데,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탈리아는 지금 정치 부패하고의 싸움, 어떤 마피아를 통한 정치 부패하고 싸움이 아직도 1990년대에 있었던 깨끗한 손 운동이 아직도 이어지면서, 이건 뭐 뿌리 깊은 그거와 싸움이 되면서 아직도 우리가 보기엔 조금 반체제 정당과 분리 독립 정당이 1, 2 정당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대립을 하면서도 그래도 뭐 아직 부패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와중에 있고, 덕분에 감사한 일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야, 이탈리아가 큰 나라인 게큰 나라야. 진짜 큰 나라인 게, 그 와중에서도 아직 좀 차이가 있죠. 이 GDP거든요. 많이 따라왔어요. 캐나다는 바로 눈앞에 있고요. 이미 G10입니다. 여기를 넘으면은 이탈리아를 넘는 순간에 조금 더 이렇게 해주면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6이잖아요. 1816이니까, 아, 10년? 10년? 10년 정도면은 될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탈리아를 넘으면 어마무지하죠. G7 바로 위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탈리아 정치가 지금 저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